안녕하십니까. 태연의 국어를 강의하는 송주연입니다. 예비고에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제 태연의 고에 가서 수업을 잘 듣고 시험도 잘 보고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과정을 탄탄하게 잘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합격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과정이 조마조마했다면 앞으로의 과정은 훨씬 더 마음을 막 잡죄는 느낌으로 조금 힘든 과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성장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연애고 합격자반 수업 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대이긴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기본 완성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수업과 일요일 저녁 수업이 기본 완성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능국어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의 개념은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서 보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빨리 예비고일 과정을 시작한 친구들을 아무래도 이제 국어가 주과목이다 보니까 먼저 시작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빨리 시작한 경우들은 겨울방학 때 잠깐 하고 또 여름방학 때 잠깐 하고 요렇게 한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 의치약반 뭐 요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가 여름방학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제 요 반이 시즌3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수업들이 계속 기본기를 가지고 완성한다 하는 수업들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은 준비가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문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요 클래스로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적 향상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방향을 알고 가자. 네, 이 부분은 뭐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경우는 드물죠. 그 과정에서 아마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실현 가능하고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하고 나의 선택에 따라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마 입시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특목 입시를 한번 치러본 친구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데에도 조금 더 능숙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제대로 배우면 오래도록 자기 실력으로 남는 아마 공부를 해보신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잠깐 공부 안 했다고 성적이 뚝 떨어지고 잠깐 공부를 했다고 반짝 오르고 하는 과목은 사실상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자신의 실력으로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첫 발을 들여서 기초를 잘 닦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3이 되니까 국어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의 진짜는 뭘까요? 고3이 되니까 실제로 단계별로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3학년 때 갈수록 특정 영역들의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고3이 됐을 땐 이제 최종적으로 국어 영역의 전 영역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난도가 높게 느껴지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나 분명 1등급이었는데 근데 1등급에서 2등급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사실은 2등급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은 결국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중간에 잠깐씩 균열이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메워줘야 돼요. 지금 수학하느라 바쁘고 영어하느라 바쁘고 내신해야 되고 세특 준비해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자꾸 미뤄지잖아요. 분명히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조금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국어 공부는요. 필자가 전달하는 지식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깊게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좋은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아래쪽에는 유명한 용비어천과 2장의 구절입니다. 뿌리 깊은 남는 바람의 한이 밀색, 곧 듣고 여름 하느니. 학습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필수적인 작품으로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전 중세의 문법의 체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문으로 쓰입니다. 이런 지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읽고 이해하고 어휘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 문법 체계를 보고 현대 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여기다 써드린 이유는요. 실제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등 국어 교과 과정과는 좀 많이 다르죠. 중등 과정은 정해진 범위 안에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면 풀 수 있었던 반면에 고등국어 같은 경우는 연계작품, 심화학습까지 요구가 됩니다. 특히나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요. 과목도 일단 많죠. 일단 전공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서 국어 시수가 하나 적어요. 그런데 일반고에 비해서 국어 시험 범위는 더 많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수행평가 당연히 잘하겠죠. 문과계 최고 학교라고 꼽을 수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꼼꼼한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내용이 대단히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고요. 각종 대회들도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 수능 대비까지 같이 해야 되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를 기죽지 않고 잘한다. 아마 대원외고 가는 친구도 대부분 국어 잘해요 일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막상 진학하고 나면 저 국어 잘했는데 우리의 책 잘 읽었는데 우리의 책 진짜 잘 읽고 뭐 잘 돼 있고 당연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요. 네. 대원외고에 가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충격적으로 등급이 안 나온다 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위로를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다른 애들도 다 잘하니까.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으니까. 하지만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으니까 등급이 낮아도 된다고 위로할 거예요? 그러려고 대원외고를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즐겁게 잘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함께 발걸음하면서 잘 맞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에 최적화된 학습 지름길입니다. 입시에 대비한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의 목표에 맞게끔 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입시는 많은 흐름을 타고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늘 항상 학생들과 함께 있었고요. 대략 21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고 입시, 특목고 입시 쪽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력, 언어 사고력과 관련돼서 이제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 하여서 보통 이제 토클이라고 하고요. 현재 대원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토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클 같은 경우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었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가 되다가 이제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 아니게 되면서 생기부 기재가 안 되고 또 생기부,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대한 여러 변화로 인해서 생기부에 여러 가지를 아예 쓸 수 없게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토클 같은 경우 하지 않게 되었는데 문제는 토클이라는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워낙에 있다 보니까 국어 사고력을 키우는데 무엇보다 도움이 되고요. 수능보다 사실 난도가 높습니다. 문제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 난도가 아주 높다까지는 아니지만 수능보다 훨씬 많은 문항을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자체로 수능에 대한 대비가 정말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토클을 하고 있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DSHE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 토클이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면서 내신 쪽에 더 힘을 실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예비고일 수강생 같은 경우 전체가 2020년, 2021년
현재 수능 모의고사 1등급입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1등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능국어에서 만점자가 배출됐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특목고 출신의 학생이에요. 근데 워낙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매번 한 세 문제씩을 국어에서만 틀리는 거죠. 다른 과목 전체를 했을 때 보통 한 개 정도 틀리는데 국어에서만 두 개에서 세 개 이렇게 틀려서 목표로 하는 서울대 경영, 경제 이쪽을 생각했을 때 조금 한 개만 덜 틀려도 좋겠는데 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판 파이널 때 두 달 동안 이제 저랑 수업을 했는데요. 결국은 두 달 만에 만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대원의 고민 일반고 최상위반 내신 대비 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전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2021년 같은 경우 내신 대비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하면서요. 퇴원생이 0명이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출구가 없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들어와서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함께 계속 가게 되죠. 1학기 중간에 들어왔어도 지금까지 계속 있고요. 1학기 기말에 들어왔어도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어머님들께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께서 관리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아이에 대해서 잘 봐주셔서 너무 좋아요. 초반에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선생님이 정말 저희 아이를 빠르게 잘 파악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래서 왜 상위권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면서요.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외고 악명이 높습니다. 내신이 힘들다. 뭐 배경적으로만 보더라도 워낙에 상위권 친구들끼리 모였으니까 당연히 내신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10개년 중에서 3개년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좀 나눠서 봤어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렇게 해서 나누어서 시험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평균 객관식 문제는 25문제 전후가 되겠고요. 서술형 문제가 이제 8문제 정도가 됩니다. 서답형이라고 하여서요. 단답식과 유사한 형태일 때도 있고요. 조건을 주고서 그에 맞춰서 서술하는 형태들도 같이 출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난이도를 가지고 전체 난도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이제 곧 이 강남권에 학교들에서 출제되는 패턴하고 보았을 때 난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솔직하게는 난도는 좀 평이하다. 에요. 문제에 대한 난이도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원외고 내신을 준비하면서 힘든 포인트는 일단 방대한 범위. 제가 잠시 후에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들으시면 보통 다들 깜짝 놀라시는 수준이시긴 합니다. 방대한 범위. 게다가 이 난도 자체는 평이한데요. 선택지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가 애매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선택지로 표현을 한다면 유혹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이요. 매력적 오답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매력적 오답이다라고 할 만한 선택지가 선택지 5개 중에 한 3개는 되는 거죠. 보통은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한 3개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해봤을 때요. 이 친구들이 이런 부분은 곧잘 걸러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문과생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요거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난도 높은 문제들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친구들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요?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골라라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봐요. 모두 골라라. 그래서 모두 고르쇼를 선택지를 주지 않는 거죠. 선택지에 1번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리을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안 줘요. 저는 주면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니면 보통 기억에서부터요. 제가 지의 치까지도 줘봤어요. 그래서 모두 골라라 일 때 자 나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끊어서 여기 여기 밑줄 쳐놓고 맞다 틀리다 골라라 인 것까지 연습 다 시켜가면서 아이들이 이 매력적 오답에 걸리지 않는 연습 그것은 정확한 개념 이해,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의외로 아이들이 어휘력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고 소통도 잘 되는 친구이지만 국어에서는 추상어, 개념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한자어를 가지고서 본다고 하면 거의 대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학교에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습과 확실한 암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중간 기말, 중간 기말로 봤을 때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전체적으로 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현대 문학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학만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좀 더 집중된 빈도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고전 문학 일부가 좀 들어갑니다. 이것만일까요? 비문학 파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대단히 무게감 있게 느껴지진 않지만 화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비를 하면서 보게 되면 시험 범위 자체가 농도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는 데에도 마찬가지 현대문학이 안 됐는데 고전문답부터 합니다는 거의 비현실적이겠죠. 때문에 주로 현대문학, 특히나 비상수 교과서 같은 경우, 비상 이제 박안수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앞쪽에서 대부분 1단원에서부터 출발해서 갔을 때 대부분 현대문학 쪽이 무게감 있게 다뤄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교재도 덧붙고 하는데요. 그 부교재 관련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네. 그 부교재 때문에 이 고전문학 파트가 좀 들어가게 돼요.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도 아주 많진 않지만 중간고사에서도 다뤄지게 되고요. 문법은 부교재와 본 우리 교과서의 공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 비중도 결코 낮지 않은 학교예요. 이때 이 문법 문제가 가끔 굉장히 높게, 난도 높게 출제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문법 파트만큼은 문제풀이를 고3 수준들 EBS에서 출제되었던 유형들을 다 파서 분석을 해서 난도 높게 띄워서 개념 확실히 넣는 수업으로 합니다. 기말고사로 가게 되면 이 현대문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글의 갈래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필이나 극갈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문법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학교들이 2학기에 다루는 문법을 1학기에 2021년 같은 경우 1학기에 가지고 와서 봤어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2학기 때 누가 봐도 이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법 요소 체계들에 대해서 1학년 1학기 때 잡고 가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계속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여기서부터 이제 비문학에 대한 범위들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화작이나 언매
관련해서 볼 만한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언매라고 하는 것은 문법 파트하고 매체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데 현대사회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 각각의 매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학습들, 매체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에서 보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 가서 해요. 특히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화작을 했다가 선택과목을 언매로 바꾸면서 3학년 가면서 2학년 때 문학을 계속 하더라고요. 보통 강남권의 학교들이 2학년 2학기 때에는 언매나 화작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만 문학을 하는 것과 달리 대원외고는 현재 커리어는 2학년들이 내년에 2학년 되는 친구들이 2학년 내내 문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학년 때 이제 독서와 선택과목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 1학년 때 기초적인 작업이 좀 내신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중간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고전 문학과 고전 문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고들이 고전 문법은 2학기 기말에 주로 보는 것에 비해 대원외고 올해 같은 경우요. 중간에도 보고 기말에도 봤어요. 그래서 교과서 범위 자체는 작품이 하나가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알지만 본 단원이 있고 그 뒤에 학습활동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또 다른 지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간고사의 학습 범위에 대해서 학업 부담이 좀 줄고요. 그런데 대원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현대 문법도 범위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작이나 언매 파트도 계속해서 들어가게 돼요. 무게의 중심이 대신에 현대문학에서 고전문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고전문학의 대잔치였습니다. 네, 학교 교과서에서 사실은 교과서들마다 고전문학에서 대표할 만한 작품들을 많이 싣고 있지만 우리 왜 고려가요 이러면 청산별곡 얄리얄리얄, 얄라리얄라, 내지는 가시리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 그 두 작품을 동시에 교과서에서 실을 수는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대표작 하나씩이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그런데 대원외고는 부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갈래에 그 대표작들은 거의 다 싹 다 보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났습니다. 교과서 범위에서도 보게 되면 요 기말 때 들어간 거에서 이 비문학 파트, 여기가 아니군요. 네. 비문학 파트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보통 비문학이 네 지문 정도씩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부교재 안에서 들어간 게 네 지문. 거기에 이제 따로 마더텅이라는 또 다른 부교재를 써요. 부교재가 두 권이거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회차당 비문학이 보통 두 지문에서 세 지문씩 들어가 있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문씩 해서 보게 되면 4회차 시험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3회차 시험 정도 3회 또는 4회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비문학 지문 개수가 되게 많죠. 그런데 기말에서는 비문학 지문 개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재밌는 게요. 1학기 중간에서 2학기 기말로 갈수록 시험지 페이지 수가 늘어날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럼 1학기 중간에 그래 너희들 반가워 해서 조금 무게감을 덜고 갔다면 점점. 그래서 실제로 이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계속 매 분기 시험마다 수능 대비가 같이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할 게 많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오늘 요 자리가 내신에 대한 설명회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너무나도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일단 수시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범위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EBS 올림포스 보이시지요? EBS 올림포스가 부교재 2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교재 2로 생각하셔서 보시면 보이십니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제가 고점 대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항점과 만흥. 만흥은 연시줍니다. 한수가 아닙니다. 정과정 송미인고 가사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도 우리 정철하면 관동별곡이잖아요. 관동별곡은 뭐 60만 대군의 역적이다. 정철은 뭐 60만 대군의 역적이다. 뭐 이렇게 할 만큼. 근데 관동별곡 같은 경우, 네, 2학년 때 주로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1학년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제 금성 교과서나 뭐 이런 일부 2개 교과서에밖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관동별곡은 2학년 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인곡 들어가 있어요. 향가갈래도 들어가 있죠. 시조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얘도 이제 가사갈래겠고 고려가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시조까지 해서요. 범위가 어마하죠. 현대시 파트 들어가 있어요. 자,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송미인곡하고 연계해서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 가시리하고 연계해서도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들어간 건 사실은 교과서 범위에서 가시리 진달래꽃 관련해서 작품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시조 세 편이 있는데 교과서도 또 다른 시조 세 편이 있어서 실제 범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독서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전 테스트로 해가지고서 페이지로 해서 들어가 있지만 지문 자체가 되게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올림퍼스 독서가 조금 아쉬운 이유가요. 지문이 번역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글 전문가가 글을 쓴 경우들도 있지만 외국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번역된 글이 많아요. 그러면서 약간 국어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문맥이 굉장히 어설프거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지문을 읽었을 때 약간 내용이 중간중간 계속 끊기는 느낌.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지문을 좀 조절을 한 거죠. 지문 길이를. 그래서 중간중간 불필요하다 여겨지는 걸 끊어내다 보니까 그런 문맥을 좀 전반적으로 다듬어서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읽었을 때는 문제를 풀면서는 이게 뭐야? 이러는 경우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 지문이 EBS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번역문의 형태가 약간 어설프지만 그치만 유사한 지문이나 똑같은 지문을 달리 번역된 여러 출판사들에서 나오는 책들이나 이런 걸 다 뒤져요. 학평이나 뭐 이런 다 뒤져요. 그렇게 해서 원래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되어 있는 지문을 보여주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른 문제들도 같이 더불어서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학생들은 확실히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지문들도 같이 보여주어서 지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유형이 이렇게 구성돼서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함께 더불어서 보게 됩니다. 요렇게 지금 부교재 2에 대한 범위이고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내신 교과서 범위가 여기에 보통 지문별로 내지는 소단원별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소단원이 5개에서 6개 이상씩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소단원이 5개, 6개 해서 지문 대여섯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습활동에 보면은 추가로 뭐 이번 같은 경우 정말 조금 들어가 있는 이 고향이라는 현진건의 현대소설이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실제 학평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냐? 아니에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대원외고는 비교적 성실하게 제시된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예요. 외부 작품들이 조금씩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 선택지에서 조금씩 들어가서 있는 형태이지 실제로 지문 자체가 외부 지문이 막 왕창 예고도 없이 막 들어오는 학교가 아니에요. 범위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신에 교과서에서 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범위의 지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문 찾아보면 거의 한 5, 6년 전에
고3 학평에서, 고3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또 뜯어서 나눠서 연습시키고 문제 분석하고 변형하고 해서 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최여섯 단원이야? 소단원 대여섯 개야가? 절대 적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을 것이다 라는 거 반드시 예상해 주셔야 되고, 부교재 1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부교재 2 범위만 보여드렸냐면, 아니 어차피 보여줄 거 다 보여주지 있을 텐데 왜 이것만 보여드렸냐면, 부교재 1이나 내신 교과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얘는요? 네, 수업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EBS 강의를 추천해 주세요. 이 올림포스 국어 관련해가지고 강의가 EBS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추천해 주세요. 그거 들어라. 나도 그거 듣고 문제 출제할 거다. 이렇게. 글쎄요. 우리 친구도 과연 이거 다 들을까요?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긴 하겠지만 너희들 스스로도 반드시 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이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2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진짜 고전문학을 정말 많이 한 바퀴를 다 훑어서 봐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완벽한 지문이에요. 아이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자료에는 안 넣고 설명에 뿌려지는 그 A4 용지로 뿌려질 수 있는 그 파일에는 안 넣고 PPT로만 띄워서 보여드리는 건데, 아이들 이제 지문인데 이 올림포스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수업 안 해주시니까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손노트로 필기해가지고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올림포스 문제예요. 근데 이 지문이 이제 애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시뮬라시용이라는 지문이에요. 제가 봐도 지문에 주제가 없어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그러면 봐봐. 자, EBS 교재도 당연히 해설서가 있겠죠. 근데 그 해설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제가 추가로 얹어서 학생들에게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 여기서 나오는 내용 큰 개념 두 가지가 이건 거야. 이걸 익히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외적 중과 들어갔잖아. 외적 중과에서 관련한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지. 선택제 적용하는 거야. 여기 끊겨 있는 거 보이세요? X 끊고 이게 틀렸어. 여긴 맞아. 정리해주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단계별 기승전결입니다. 1, 2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요 부분입니다. 독서 파트에서는 요거고요. 문학 파트에서는 시가 문학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로 가서는 그인 지문과 시간 관리인데요. 사실은 이 시간 관리의 개념 안에는 플러스 멘탈 관리도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테스트 누적 테스트로 보는 것이나 내지는 어휘 공부도 같이 시켜서 어휘도 평가를 봅니다. 수능 모의고사 문제 풀어봅니다. 보충자료 추가로 나가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작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죠. 단지 이제 형태는 유사한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긴 지문이 나오고 문제 난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초반에 예를 들어 모평을 학평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초반에 지문이 빵 하고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이걸 풀어야 돼. 잡고 있어. 그러다가 아, 망한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멘탈이 와르르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지문을 잘 풀 수 있는 건데도 놓치거든요. 2021년 3월 학평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마 문제 풀어보신 학생들은 아실 겁니다. 앞부분에서 화작 나오고 문법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가게 되면 인문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법 규제와 관련해서 이 보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이 나오는데 딱 듣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여러 논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문제에 적용하는 건 더 어렵겠죠. 애들이 여기서 막 20분씩 씁니다. 그리고 나서 딱 넘겼는데 핵 분열 지문이 나와요. 핵 융합, 핵 분열. 이과 애들은 정신 돌아왔겠죠. 문과 학생들이 손해 많이 봤어요. 핵 분열 나오니까 안 그래도 난 자신 없어서 문과 왔는데. 근데 제일 시험 잘 본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제 모니카를 대원외고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있지만 뭐 이 이과 쪽 친구들 해가지고 일반고 최상위권은 사실 이과가 많기 때문에 데리고 있잖아요. 제일 잘 본 아이들은요. 왜 잘 볼 줄 알았는데 잘 못 본 친구들도 많았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 3월 학평에 대해서 고1 학평에 대해서 진짜 역대급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 본 친구들은요. 왜 이과생이 법지문 나왔을 때 아 어려워 버려 넘기자. 그리고 뒤에 거 아 나 잘할 수 있어 행용합 쫙 풀고 워밍업이 쫙 됐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OMR 하기 전에 다시 죽은아사 하나 푸는 거죠. 법지문. 그 친구들이 훨씬 잘 봤어요. 왜? 멘탈이 안 무너졌으니까요. 국어는 사고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멘탈 관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서요. 아이들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뿅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하는지까지 마무리해서 짠 하고 봐서요. 우리 친구들 3월달에 올라갈 때 아, 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왜? 늘 설백조가 막 발언 이루지만 밖에 우아하잖아요. 일단 그 평온한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인 거예요. 아마 예비고일 과정이라고 하고 겨울방 특강인데 내신 대비의 느낌이실 겁니다. 자, 명쾌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 문제를 연계된 지문들까지 같이 풀어요. 이게 진짜 고등학교 국어죠. 그리고 이제 수업 전후 30분을 활용해서요. 누구야 일찍 와라. 누구더라 늦게 남자. 해가지고 요 부분만 보자. 내지는 그날 이제 문법을 하거나 내지는 고전 작품을 보잖아요. 작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혹은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 너무 졸릴 때 있어요. 너무 졸잖아요. 그럼 이제 봐뒀다가 누구누구야 남자. 너 앞쪽에 잘 못 들었지. 잠깐만 보고 가자. 본인이 혼자 낑낑낑낑 하면서 1시간, 2시간 할 거를 저랑 하면 15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또 하나 강의하면서요 대부분의 수업들을 다 촬영을 합니다. 복습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 아이들이 왜 그 시간에 나 잠깐 피곤해서 잘 못 들은 것 같아 선생님 이 부분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이 부분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걸 반복하는 걸 지겹게 싫어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귀로라도 들어. 유튜브가 장점이 속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귀로라도 들어. 해서 지나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 아 맞다 이거 있었지. 아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구나 하면서 복습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자, 반복학습 문제풀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 개개별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주는 것이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관리형 수업이라고 처음에 적어놨잖아요. 관리형 수업입니다. 우르르 왕창 모여가지고요. 애들이 결국은 그렇게 우르르 한 학교에서 왕창 오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있어요. 결국은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그림을 별로 원하지 않아서요. 반도 어느 정도 내신 대비했을 때 되면 일단 한 반에 25명씩 차 두 반을 돌릴 거야. 근데 25명 들어왔어? 마감. 다른 반도 25명 정도 됐어? 마감. 어설프게 타 학원에서 한 세 번 들었고 저랑 와가지고 네 번 남았다고 네 번 들으러 와? 안 봤습니다. 네. 저 학원 학생도 아니고 제 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성과가 나는 것보다 저는 완벽하게 제한테 배워서 잘할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마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사실은 인원이 늘면은 제일 좀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우리 애기가 등급 떨어지면 어쩌지 근데 쟤는 또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개개인이 그리고 저는 공평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단은 무조건 높은 등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저의 목적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야 너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과격하지 않아요. 우아하고 편안하게 수업하고 싶어 라고 아이들한테 처음에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요. 경력이나 뭐 이런 과정들에서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이때 보면 이제 요런 인강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였는데 이게 이제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인강 쪽보다는 현강이 훨씬 저는 재밌고 좋아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아이들이 저를 선택해줘야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현강으로 이제 좀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재 집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이제 그 카테고리들 영역별로 했을 때 그 시장 안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교재가 현재도 4권, 5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제대로 이미 출제된 기출을, 기출이 또 나오진 않아요, 절대. 그죠? 그 기출을 분석해서 뭐가 나올지를 보고 시간을 아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집필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자, 교재 간략하게 제 거 보여드리면요. 저의 교재 구성이 이제 순서가 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표준 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방, 특강의 표준 쿼리들이고요. 관련해서 봤을 때 이제 대원방 같은 경우는 사실 EBS 올림푸스 관련해서 작품들을 좀 더 많이 실어가지고요.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번 이게 배웠던 선행이 아니라요. 한번 정확하게 내신처럼 하는 겁니다. 선행으로 어설프게 시간 없다 해가지고 훑어서 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또 보고 또 보고 아니고 한번 볼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계속 한번 외운 거랑 두 번 외운 거랑 세 번 외운 건 달라요. 한번 외웠을 두 번 외우면서 더 다른 것들이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눈을 넓혀줄 거예요. 그리고 내신이 아니라 그 독서 파트에서는 추론 파트를 조금 더 공들여서 진행합니다. 나머지 이제 교재들이 뭐 요런 구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로 보여드리는 것들이고요. 어휘들도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외워요 아니고 이제 퀴즈처럼 뭐지? 하고서 골라보고 단어 찾고 확인하고 요런 과정들입니다. 단어 테스트 형태는 처음에는 괄호넣기 요렇게 해서 연결해서 봐요. 쉽죠? 밑에 보게 되면은 사전적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 헷갈릴 때 사전적 의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일부러 헷갈리는 단어들을 같이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월달로 가게 되면 객관식 문제로 해서 나가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허생전이란 작품을 할 때요. 선생님께서 그 안에서 한자성어만 30개 넘게 잡아주셨어요. 이런데 이거 이런 거 쓸 수 있어. 네, 어휘, 그러니까 기본기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요. 수능과 관련된 학습을 방대하게 시키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미처 제가 전달할 수 없는 내용들. 그런데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 조지훈의 시다 이거. 그러면 아 아마도 이랬겠지. 주제를 딱 보고 작품에서 이해가 안 됐을 때. 배경 지식을 가져와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서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리더로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